언제 끊었는데 누가? 방금 너 들어오기 딱 전에. 어디 끊을까요? 나는 어디든 좋아해요. 어 근데 진짜 걔 막 변태 같은 아저씨 말투 아니야? 나는 어디든 좋아해요. 와! 헐! 다 잤어? 잠깐만요. 제가 돈이 없어서 아이야 반지는 못 사드려도 아이야로. 야 너 꼴값이다 새끼야. 질투는 무슨?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. 야 그 여자 다른 사람이랑 동거하고 있어. 제발 뭔 소리야 이거. 강남님이 입장 쓰시고 더듬이님. 밥 있으세요? 불개님 옷쓰시죠? 불개님은 지금 네. 챙기는 거예요 지금? 여기 누우면 될까요 불개님? 아니요 안녕하세요. 뭐야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어머님? 그 사람 다른 남자랑 동거 중이라고. 무슨 소리예요 저? 그 남자요? 여기는 있나 보네? 제 앞에 있는데? 아! 야 이거 심쿵 어지는데? 진정해 진정해 똘바 방송이야 방송이라서 그런 거야 똘바 진정해. 이 다이아 가져가세요. 제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다이아 필요 없어 오유가 있고. 꼴값이네 꼴값이야. 똘복 안 본 사이에 굉장히 추잡해졌네. 추잡해졌어 사람이에요. 그래야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거 아닐까. 은영님 언제 주무세요? 뭐야? 잘 모르겠어요. 왜요? 그냥요. 아 그냥? 그냥 아닌 것 같은데. 근데? 그치. 어, 그치 그냥 아닌 것 같아요. 야 이거 굿라이트 아니냐 이거? 똘보가 오늘도 집에 안 들어와? 아 나 진짜 또 야근인 것 같아 오늘도. 아니 왜 그렇게 야근이 심하지? 내가 한번 회사 가서 지금 따져야겠어. 기다려. 자기야 회사 갈게. 아니야 됐어. 집에 가래 집에 가래. 자기야. 자기야. 어? 옆에 가서 누구야? 어 우리 오... 아 안녕하세요 오대리씨야 오대리씨. 아 오대리 아 뒤에 좀비 나 회사로 들어가. 아이고 아 예 아유 여기 왜 침대가 이렇게 붙어있지? 어 뭐지? 아 왜 야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오늘은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. 아 그럼 이해해야지. 네. 가볼게요. 네. 잠자기 긁는 것 같아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. 아 잘하셨어요. 그 불개님 집에 남녀 둘이서 붙여 다녔는데요? 왜? 아, 무슨 소리세요? 아? 아니 그 업무 했어요. 예예 예. 인터넷 설치하러 왔어요. 인터넷 설치하는데 하루 자고 가나요 보통? 아니 그... 불개님 침대 들고 저희 집 좀 잠깐 들어. 자기야 뭔 개소리야 이거. 아, 아니 그 우리도 인터넷 설치해야 돼서 자기도 일 나갔는데 그렇게 하잖아. 인터넷 설치가 빡세 요즘에. 어 힘들어. 자기야 우리 집에서 좀 나가줄래? 왜 그래 내가 안 되겠어. 따라 나와. 여기가 오대리 집이지? 나와. 그년 어디 있어 그년. 이거 침대 붙어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? 당신. 이거 불개님 침대잖아. 웃기지 마. 불개님 어제 우리 집에 있었어 임마. 오이 새끼야? 아 아니. 어, 근데 뭐예요 이렇게 침대 다닥 붙어서? 그니까. 이거 제가 두 개 다 쓰는 거예요. 네. 예 이거 퀸 사이즈. 예. 내가 사실 여기에 CCTV를 숨겨놨다면. 범죄야 새끼야. 범죄. 잠시만요. 방금님 위리로 와주시겠어요? 예? 아니 목격자가 있다면. 예! 그 말해보세요 불개님 여기 집 누구 거예요? 아 이 집 백호죠. 부모님이랑 동거 중인 남자야. 아니 근데 좀 상황이 이상한 게 내 집인데 모르는 사람 둘이서 자고 있거든요. 네 집 쩔더라. 내 집인데 너 집에 자기야, 들어올 생각 하지 마. 자기야 처음부터 나 자기밖에 집에 없었어.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알겠어? 야 요거는 계속 주는 거지? 오대리 나왔어. 우리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? 설마 이혼은 아니죠? 가기 시계 잡히긴 했는데. 안 돼요. 아, 그럼 제 용돈은 어떻게 주세요? 자기야 문 열어봐. 무슨 일이야 자기야? 여기서 자기가 나를 버리면 오유 씨랑 나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. 아니 잠깐만 자기야 이건 내 알바가 아니지 않아? 사모님 철면비도 저런 철면비가 어딨어. 그니까 이놈들이야 이놈들 왜 여기 있어? 아 그러니까 나가주시라고요. 어 자기야 왔어. 자기야 여기 우리 살집이야. 어디 한번 집 봐봐. 자기야 우리 나가자. 자기야 따라 나와. 어머 사모님 좋아요. 자기야 이리 와. 사람들이 나를 욕심내고 있어. 갑자기 갖기 싫죠 불개님. 돌봉님과 근데 이미 저는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. 그럼 두 분 언제 피를 그렇게 나누셨대요? 이게 한 두 달이 됐나. 몸과 마음이 가까워졌지. 방법을 함께 했어? 너는 가까워지는 방법이 그거밖에. 난 예은이 정말 좋아. 서경 집 짓고 싶다. 이쁘지. 그치만 너만큼 이쁘진 않지. 네 시각은 아름다워. 재결합인가? 아니요. 오은님이 평소 듣고 살아야죠. 아 에? 여봐 오씨. 아예 집 잘 짓고 계시죠? 저런 사람이에요. 저런 사람이라고요. 너무 멀리까지 왔다. 결혼 1일차에 사별하는 거 아니겠지? 안돼. 누구 때문에 지금 사별하게 생겼는데 새끼야. 아유 내가
나이나이에 누구 때문에 역시 집주인을 꼬셨어야 됐나? 그가 내가 말했지 그 새끼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. 집주인님. 네? 알콩달콩해 보이시던데. 무슨 말씀이세요? 무슨 말씀이냐고요? 나 듣고 있는데? 다 먹여 살리려는 왜 이렇게 눈치 없어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가만히 좀 있으세요. 눈치 없어서 진짜 당한다. 별개님 이를 좀 와봐봐. 이거 좀 만져봐. 어디 왜 만져요? 내가 너 한 번만 미친 새끼야. 집 다 지었어. 왜요? 이 집이에요? 이 시작은 이렇게 단칸방에서 하지만 우연님이 앞으로 좀만 더 노력하시면 앞으로 우연님이에요. 집주인님 우리는 떠난 지 오래입니다. 그럼 그 집 가서 살자 우리. 부부 사귀난? 저 부부 사귀난 어떡할 거야? 이 친구도 그냥 치워버린다. 이거 좀 상처인데 이거? 그 집주인 밀밭? 밀밭 저게 그 땅까지 뺏은 건가? 너무 많아 진짜. 와 너 보고만 있을 거예요 불개님? 불개님 어디 갔어? 아니, 이거 마크 나가셨나? 하얗게고 있어요. 알았어. 오 상처를 이겨내는 모습. 아니, 우리는 불개님 박해고 있어요. 저희 다 태우 근본 없이 시작해봅시다. 아니 가만히 있는 나는 왜?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 악녀 건물이 제일 높으니까 예은이 건물 태우고. 도대체 왜? 저희 집부터 태우는 이유가 있나요? 보고 있는 거 맞죠? 가져와! 오연님, 오연님 잠깐 멈춰봐요. 언제부터? 조심하세요. 예? 저기 돼지도 짱 많아요. 당근을 줘야지 따라와요, 예은이. 아, 저 돼지. 그러면 악녀님 당근 그거 꼬시실래요? 이리 와. 찾았어요? 네, 이리 와. 악녀님이 당근이라고요? 아니, 악녀님이 그 당근으로 뭐? 돼지 꼬시면은 용물장 꼬죠. 우리 집 뺏어온 거 있잖여. 불기님은 어디서 주무세요? 1층 구석에서. 이상해. 네, 집까지 다 지었는데 돌 보고요. 내가 기억한다. 그러니까요. 아이고 영감탱이 없어지니까. 영감탱이? 와 이거 진짜 실제로 상처받음 이거. 이거 장난이에요 불기님. 실제로 상처. 나도 농사를 시작해볼까? 여기 농사하는 거 갖다 쓰면 되는데 왜 뭐하러? 아 그 영감네. 불감탱이. 불감탱이. 썩을 것들. 나 썩을 것들을 처음 들어봤어. 얘네 여기 좀 와봐. 뭐야? 이게 뭐야? 걔네들 그거 잡고 종이에 매달고 있는 거 뺏어서 집 앞에 두세요. 그럼 뭐가 돼요? 기분이 좋아요. 칼을 좀 만들고 가야겠다. 칼 없나? 저 있어요. 제가 만들어드릴게요. 아이, 우리 재산 쓰지 말고. 아니 나가 이 새끼야 나가.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다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임마. 무슨 이 사람들이 여기 괜찮지 않아요 오유씨? 한번 약탈을 해보니까 좋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. 뭐라고요? 어머나 다 누워요 다 누워요 누워요. 두 분 왜 목 가다 누우세요? 개같네 진짜. 아니 두 분 너무 공공장소에서 좀. 아니 공공장소는 아니요 이게 저희 집인데. 회장님은 어디서 주무세요? 아 없는 사람 뭐, 얘기하지 맙시다. 지하에 있으니까 나가야죠. 그 파란 아 저기요 누구세요? 네? 언니 왜 오셨어요? 저기 방음이 너무 안 될 것 같고 하루만 자고 갈게요. 아 싫어요. 아 싫어요. 아 부탁드립니다. 아 아니에요 나가세요. 저 진짜 나가세요. 만들 줄을 몰라서요. 그러면은 배우세요. 아니에요. 뭐 하는 거야? 자네 뭐 하시는 거야? 나가세요 남의 집 와가지고. 아유 꼬시 양반 여자를 그렇게 모르나? 빈산으로 가니까 당연히 대자맞지. 아니 저기 있는 뭐 꼬시라도 꼬고 가가지고 당신 닮은 꼬시야 이러면서 줘야지. 당신 닮은 꼬시. 당신 닮은 꼬추야? 내가 잘못 들었나? 그게 그 말이 아닌데. 아 우리 집 불탄다 안 돼! 뭐냐 야 옆집 불났대. 안 된다! 안된다 우리 집 불난다 우리 집 불난다 아이고 와 캠프파이어 삼겹살 파티 하신다고 땡감이 되게 크네. 얼마나 대단한 파티를 하시려고. 저 도끼랑 도끼 누가 스스로 다 먹었거든요. 돌려주세요. 이거 커피콩 다 부셔버리기 전에 나야나 돌려줘 빨리. 뭘 왜 이래 왜 그래요? 잃을 거 없는 사람이야. 그 뭐야 저 집 부서졌다고 누가 다 돼지고기 이거 내 거지. 새끼야 내놔 진정하고 제가 먹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. 거짓말하지 마요. 진짜예요. 거짓말하지 마. 이거 커피콩 다 부숴버려? 저한테는 없습니다. 저도 없어요. 가져오지 않으면 이거 다 부숩니다. 나 집에 불 지릅니다. 에? 저 잃을 거 없는 사람이에요. 에? 이거 아니, 우리 이웃끼리 이러지 맙시다. 에? 아니, 있는 아이템이 진짜 이거밖에 너 닮은 꼬치랑
정신 차려 이 양반아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일단 진정시킨이라 그랬었어.